오늘 이제 은수 씨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요. 네. 우리가 좋은 데를 한번 좀 가볼까요? 아, 네, 좋아요. 네. 네. 여보세요,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근조근 조용히 말씀해 그러니까. 주셔서 너무 편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, 우리 트레이니. 제가 다 사줄게요. 좋다. 근데 저희 어디 가요? 잠을 못 자니까 네. 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데. 오, 좋은데요? 요 앞에 다 왔어요, 왔어요. 어, 아로마. 오. 오. 꼭 내 애기 동생 데리고 가는 것 같아. 진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앞치마. 이거 입어야 돼. 어. 하나에 이렇게 또 향초를 만들면서 소원을 빌어보려고 한 것도 있고 치성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껏 달려오면서 있었던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어요. 만드는 거 자체도 너무 재밌었겠다. 넉넉하게. 이렇게 하고 컵 넣고 이렇게 네. 넣고 은수 씨가 넣고 싶은 분인 거예요. 저 분홍이요. 이게 향이 좋대요. 그리고 네. 저녁에 은수 씨 일 끝나고 와서 어떨 때는 공허할 때도 있잖아요. 이거 초 켜놓고 이 향을 위안 삼아서 잠도 좀 불면증 치료도 좀 하고 네. 또 은수 씨랑 나랑 조금 머니까 집에서 네. 혼자 이 초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은수 씨 하는 일 잘 되게 하려고. 좀만 더 뿌려도 돼요? 우리 진짜 이거 뿌리니까 왜 욕심이 생기는 거야, 은수야? 이건 봄 느낌처럼 봄천여. 봄천여. 근데 은수 씨 네. 그거 알아요? 은수 씨 볼매예요. 진짠데. 볼수록 매력 있는 스타일. 아, 감사합니다. 처음에 감사합니다. 볼 때는 사람들이 좀 강하게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색깔을 좀 죽이라 했잖아요. 네. 근데 은수 씨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볼매야. 볼수록 매력 있어. 감사합니다. 근데 저런 여유를 가지는 거면 또 얼마나 힐링이 좋겠어. 그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. 얘 물 같다.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은수 씨랑 소원을 좀 담아서 네. 초를 켜고 기도를 좀 드려볼까 하는 마음에 이걸 만들자고 한 거예요. 20대 감성에 딱 맞는 솔루션인 것 그러니까요.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또 가볼까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은수 씨를 겪어보고 또 이렇게 며칠 동안 기도를 해본 바 여리면서도 진짜 여자다운 여자더라고요. 또 의리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 은수 씨하고 황계는 소원을 빌어볼라 그래요.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이걸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고마웠고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. 소원 종이에다가 다 소원 빌어가지고 천 가지, 만 가지, 다 백 가지 소원 다 이뤄주세요.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지우고 오늘 여기 산에 다 버리고 가고 앞으로 이제 힘차게
힘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